높을수록 그림자는 길어지지. 어쩐 일이야? 어서 오십시오, 수사반장. 어째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. 눈의 건조 상태와 핏줄 모양을 보니 3시간 정도 잤군요. 계속 손끝을 두드리는 걸 보면 어젯밤도 DJing 하느라 밤샌 것 같고, 안 피곤한 척 하면서 졸린 거 참느라 애를 쓰고 있군요. 얼굴에 베개 눌린 자국,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증거죠. 깨워주는 사람이 없었나 본데 손가락에 반지가 빠져있는 걸 보니 혹시 아내와 각방 쓰는 건 아닌가요? 매일 행복하다더니 역시 믿기 어렵군. 앉으시죠. 근데 형은 누구야? 최불. 아, 수사반장의 최불암 선생님? 그렇습니다. 제 사무실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별 말씀을. 아, 무슨 일이야? 왔군. 준그리산 반장. 다이어트 후유증을 이기려고 남몰래 필러를 맞았지만 불균형적인 식사와 음주로 전혀 효과가 없군. 옷의 상태를 볼 때 얼룩에 선명한 정도가 안 빠진 지 일주일. 티셔츠는 두 번 이상 입었고. 아내가 어딜 간 것 같은데 연락을 잘 안 받는 모양이군요. 전화에 묻은 지문과 얼룩을 보면 기다리는 사람의 초조함이 느껴지죠. 하나 더. 팬티는 3을 입었어. 응? 자, 앉으시죠. 어떻게 알았어? 자, 제 탐정사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앉으세요. 오셨으니까 물이나 한잔 드려요. 여기 사무실로 온 지가 얼마 안 됐나 보고. 저 뜨거운 물 드시겠어요? 찬물 드시겠습니까? 찬물 주세요. 아이! 아이, 깜짝이야, 이게 뭐야? 먹어. 아주 재치가 있구만. 범인은 이 안에 있어. 명탐정 코난이에요. 자, 어쨌든. 아, 난 이 음악이 마음에 들어. 음악이. 좀비인 것 같아. 자, 송강호 씨 여기 앉으시죠. 아, 뭐 다들 뭐 식사는 하고 다닙니까? 네? 나 알아봤는 전 반갑습니다. 사건이 나왔나요? 또라이 아니야? 잘 지냈나, 가젯? 오랜만이야. 오, 그새 얼굴이 더 빵빵해져서 왔는데. 개기름 상태와 한라봉의 부종 사이즈로 볼 때 약 13에서 14kg 정도 늘었군. 근데 지금 당신은 우리 속이고 있어요. 방금 전에는 새우 과자를 먹었는지 입 끝에 부스러기가 있고, 손에는 두 가지 다른 초콜릿 흔적이 보이는 걸 보면 적어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3개에서 4봉지의 과자를 먹었어. 아주 폭식 중이군. 자, 앉으시죠. 어이, 무서워. 야, 임. 너 가제트지? 만무성 아니야? 어쨌든 오늘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내노라 하는 분들 다 모셨습니다. 자, 이제 다 온 것 같으니까. 아직 한 분이 안 왔습니다. 한 분이 오시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. 나와라, 만능 탐정! 응? 뭐야? 저번에 풍신소에서 나왔습니다. 알았어, 알았어. 무화과 탐정이구만. 떼인 돈 전분입니다. 정말 여자분들한테 인기 없는 스타일. 끝. 끝이요? 끝. 아, 뭐요? 끝.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. 앉으시오, 감정. 어, 고참. 자, 앉으시오. 야.